안녕하세요. 네오랩 페이퍼튜브로 인사드리게 된 현직 웹툰 작가 건디기입니다. 지금 여기는 제 작업실이고요. 이곳에서 오늘 첫 페이퍼튜브로 그림 그리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방이다 보니 무엇을 그릴까 고민을 하다가 곧 어머니 생신도 다가오기에 제 어머니를 한번 그려봐야 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는 여러분의 사연이나 지인들을 그려드리기도 할 테니 많은 댓글과 사연 남겨주시면 다음 방송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페이퍼튜브라는 앱을 이용해서 핸드폰으로 실제 화면을 촬영하면서 동시에 엔코드가 등록된 용지에 실제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그려지기 위해서는 먼저 네오 스마트펜이 필요합니다. 네오 스마트펜이란 용지의 엔코드를 인식하여 손으로 그려지는 선을 실시간으로 디지털 장비로 옮겨주는 장비인데요. 저처럼 손그림을 좋아하는 분들부터 아이디어 스케치를 많이 하는 분들에게 요긴한 제품이기도 합니다. 가장 매력적인 점이 바로 필압 세팅에 있습니다. 자신이 주로 쓰는 필압을 세팅한다든지 아님 저처럼 굵은 선을 선호해서 작업하는 스타일이라면 필압을 올려서 굵은 선을 쉽게 얻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는 화면은 영상 편집으로 실제보다 4배 빠르게 영상을 플레이하고 있으니 혹시 네오 스마트펜이 이렇게 그림을 빨리 그려주는 도구라고 오해하시면 안됩니다. 제가 그림을 그리는 스타일은 부분적으로 먼저 1필압으로 완성을 한 뒤에 선정리와 외곽선 정리로 1차 스케치를 끝내는데요. 특별히 그날의 컨디션이나 도구에 대한 연습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지금처럼 외곽 라인이나 머리카락을 먼저 그려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라인들을 그려보면서 필기 도구에 대한 연습 시간을 갖는 것이지요. 그럼 그림 전체의 인상을 좌지우지하는 얼굴을 그릴 때 좀 더 수월하게 진행되거나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오 스마트펜에 들어가는 심은 볼펜인데요. 일반 문구점에서 파는 리필심을 갈아 끼우면 되니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쓰는 일반 볼펜이기에 그렇게 낯설진 않는데요. 현재 네오 스마트펜 중 M1은 현존하는 가장 가볍고 플라스틱 재질이어서 그렇게 어색한 재질은 아닙니다. 평상시라면 좀 더 필압을 올려서 끈 라인이 얇아지는 선을 주로 쓰는데요. 오늘은 결과물을 다른 걸 계획하고 있어서 일부러 필압을 올려서 사용한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페이퍼튜브에서 제공하는 기능은 이렇게 그림 과정을 그려가는 영상 저장 외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펜의 색상을 변경하거나 펜의 두께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페이퍼튜브 영상이 저장된 뒤에는 PDF로 이미지를 저장하여 저처럼 디지털 작업으로 연동이 가능합니다. 드디어 그림이 완성되었네요. 실제 사진보다 조금은 젊게 그렸는데 마음에 들어 하실지 모르겠네요. 네오 스마트펜으로 그린 그림을 PDF로 저장하여 컴퓨터에서 좀 더 수정을 하였는데요. 이렇게 나온 그림을 일러스트레이션 프로그램으로 옮겨 벡터 라인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일러스트레이션으로 나온 라인으로는 다양한 작업물을 만들 수 있는데요. 명암에 들어가는 캐리커처부터 간판에 들어가는 그림까지 다양한 곳에 쓰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작업물로 트로피를 만들어 볼 생각인데요. 디자인 파일을 업체에 의뢰하여 트로피로 완성을 하였습니다. 왠지 올해 생신 선물은 더욱 의미 있는 기념이 될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저에게 그림을 의뢰하실 분들은 댓글로 사연을 남겨주시면 선정해서 다음 페이퍼튜브 때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웹툰 작가 건디기였습니다. 본 영상은 네오랩으로부터 소정의 활동 지원을 받아 제작된 영상입니다.